지금 오늘 주제를 이제합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 어떤 그 위성정당이잖아요. 근데 19석입니다. 그래서 뭐 윤상현이나 아니면 뭐 홍준표나 그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을 끌어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계속 간 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과 15일 날 전격적으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원유철, 해규철 그 미래한국당의 해규철은 지금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당대표께서 경고를 날렸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은 뭐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비례정당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는 꼼수다. 더 이상 꼼수를 대응할 필요 없다. 그래서 통합을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간보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해찬 대표의 특단의 조치.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곽동수 선생님이 먼저 노정 선생님 아니, 뭐, 먼저 하세요. 먼저 네. 얘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우리 뭐 어차피 세 명 선언이니까 그 애초에 약속을 했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DNA가 같고 그렇죠. 그야말로 일심동체고 혼연일체예요. 네. 당연히 그리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합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전체 의석수가 180석이 됐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힘은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유사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믿어준 것이고요. 네.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저렇게 간볼수록 국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핑크당의 저 실체를 더욱더 여실히 드러내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도 좋다. 그러나 가만 놔뒀을 경우에는 12대 6으로 갈라질 게 하나 정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해찬 대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20석이 넘는 그 모임만 우리가 인정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받아들여서 서로 협의를 한 것이지 합의라는 법적인 지위까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흘렀는데 이번에는 관행을 깨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관행을 별로 회기적이거나 수구적이거나 이런 것은 깨라고 주신 180석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원구성도 좀 창도적으로 이렇게 해내고 저는 사실 간보는 거는 안철수 전문인데 미래한국당이 간보고 안철수는 또 세석 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는 들어오라고 또 안 들어오더니 우리 같이 합동평가 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합동평가 카드를 던졌고 박근혜 키진 이준성한테 살짝 한 방 또 먹었어요. 네. 그러지 말고 같이 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간보는 당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 요 간당간당 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특단의 조치는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끼리 사실상 관례대로 원구성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를 배분했는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관행을 깨자. 관행을 깨자.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현재 이해찬 대표의 특단의 조치나 앞으로 이게 근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국회는 그 말씀하셨던 명언대로 의석수가 깡패입니다. 네네. 국회의원들끼리 뭔가 부딪히게 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나 있는 게 180대 120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중에 10석은 우리 쪽으로 와 있을 것이고 저쪽은 많이 붙어봤자 110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네. 이들의 지금 갈등이 생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관례로 보다 보면 원래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원구성을 어떻게 하냐. 네네.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한성 많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주고 예결위원장도 줬어요. 그 법사위 주지 말자고 막 끝까지 난리쳤는데 안 그러면 국회 안 열어라고 해버리니까 과반이 안 되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쪽에서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금태섭 의원 같은 양반이 한 10명쯤 있다고 해도 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야 예로 들어주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구성할 때 그럼 일단 국회의장 뽑았고 부의장 뽑고 그 교섭단체는 나중에 하더라도 원구성은 해서 우리가 12개, 10, 뭐 6개하고 나머지 특위들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배정 이렇게 합시다. 이거 표결 붙여서 하죠 뭐 라고 나가게 되면 그게 새로운 관례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은 사실 급해요.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찍혔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게 국민들 눈치 보는 거였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좋았던 게 황교안을 칭송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보수의 헤드는 이의여와 막론하고 무조건 합쳤어요. 힘드는 거 한 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것도 절하면서 주워 먹는 사람이들 있는데 요번엔 그걸 안으로 계속 뺐어요. 박근혜 편지도 빼고 통합해서 유승민도 빼고 그러느라고 쪼개졌는데
당선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의 4선 의원들이 모여서 밥 먹었어요. 이 양반들이 9명인데 첫 마디 나왔던 게 미래한국당 합쳐야 돼. 우리 더 이상 꼼수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은 들어오겠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의 생각은 달라요. 저쪽이 콩가루당인데 그러니까 저쪽이 정리가 안 됐는데 왜 우리가 니네한테 들어가냐. 차라리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야당 제대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원유철도 지금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당대표긴 한데 딱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 지금 해기철, 아니 원유철 저기 없죠. 현직 아닌가요? 이번 현직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 21대 출마 안 했나요? 예. 어, 원내대표가 되는 거예요. 원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힘을 가졌는데 그 자리가 네네. 마법에 걸려서 한성교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고 싶은데 홍준표나 그 밖에 있는 당들은 그 네 명 있었던 권성동도 그렇고 윤상현도 그렇고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게 안철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준석이 약불인 거죠. 아침에 뭐 선거 평가에도 같이 하자면서 그 당 3명인데 들어오면 당연히 못 하겠지 했더니 안철수성 논평이 우린 미래한국당을 꼼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합칠 리가 없다는 걸 선거 전부터 얘기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석 갖고 이걸 뭘 하자니 안 하자니. 근데 미래한국당은 누가 알듯이 비전이 없어요. 여기가 뭐 제대로 만들어진 당도 아니고 그렇군요. 주소지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지성호의 당이고요. 그리고 통합당하고 맞서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니들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갈게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협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명확하죠. 국민들하고 협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당과 협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뜻 받아서 협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안 따라오는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은 아마 한성교가 그동안 리스트 갖고 하다가 공병호 소장에게 둘이 꼬리 내렸던 것처럼 8일날 선거 끝나고 나면 일단 꼬리 내릴 겁니다. 이유와 막론하고 빨리 시작하겠다. 그러고 원구성을 그 핑계로 좀 늦추려 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봐도 그래도 3월, 5월 말까지는 될 텐데 끌고 나가는 과정에 지금 혹시라도 누가 미쳐서 무소속으로 돼 있는 양반이 우리 쪽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게 되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양반도 후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21대 말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면 이건 지금 뭔가 신기루 같은 거라서요. 교섭단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20년 이상의 교섭단체 장들이 모여갖고 원구성 상임위원장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경고를 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만으로 국회를 개원할 수 있고 국회를 개원하면 국회의장을 투표로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미래통합당 니네 없어도 우리가 국회도 개원할 수 있고 국회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밑에 상임위 배분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뽑을 수 있으니까 니네 혹시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꼼수로 교섭단체로 만들 경우에는 과거의 관례를 깨고 우리가 국회 자체를 우리가 열고 국회의장도 만들고 예. 상임위원장 배분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고 법사위원장 누구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배정하고 그거를 표결로 붙이면 본회의에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분명하게 경고한 겁니다. 니들 만약 꼼수로 만들어갖고 상임위원장 하나 더 가려고 하면 우린 독자적으로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임의적으로 배정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사실상 뭐 원하지 않는 상임위원장 6개 쫙 먹고 그럼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면 타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꼼수로 한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전공법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강하게 원내 그 꼼수정 비교섭단체 만들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해찬 대표가 이게 먹힐지 근데 과연 얘네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니까 통합을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통합을 안 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자체도 100석 이하의 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두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필요하고 네. 최소한 100석은 넘어야 자기들의 명분도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합칠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원유철의 마음인데 지금 며칠 동안이라도 떨어진 건 아는데
그냥 유지해보겠다는 정도로 보는 거고요. 이해찬 대표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이미 앞자락을 깔아놓으셨어요. 우리는 단독으로 가진 않을 거야. 근데 힘은 이만큼 있다. 잘 봐둬라. 우린 열린우리당처럼 함부로 가면서 뭐 하겠다가 입으로 먼저 설치다가 공격받아서 놓치는 거 안 해. 입으로 먼저 떨어서 하는 거 안 하는데 우리 힘이 있다. 우리 180석이고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건 너희들도 알지. 초선들 모르면 제발 위에 물어봐. 그 나가는 심재철 뒤라도 붙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할 말 없으니까 잘 들어. 빨리 합치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1대1로 붙어보자.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어차피 거죠. 우리가 정확히 보면 21대 총선은 양당 구도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꼼수로 하나 더 만들어갖고 뭐 공수처장이나 이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갖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임의적으로 배분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언론들이 난리치겠죠. 언론들이 난리를 치지만 그게 위법이, 위법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네. 협치하는 쪽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날짜를 줬다. 그 전까지 지도부가 안 생기는데 국민 삶이 코로나 국난인데 언제까지 저당 대표 지도부 구성되는 걸 기다려야 되냐. 국민 보고 가겠다. 거기에 따른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렇죠. 끝이죠. 그리고 꼼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공법을 택한 거니까. 이미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저당이 우리 당이 이렇게 차이가 났겠냐? 그렇죠. 라는 말로 언론들이 해석을 달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보면 제가 보면 지금 논조가 많이 바뀌는 게 180석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들한테 칼날이 날아올 수 있고 미디어법이나 방송법이나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민주당이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언론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장제원 발언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센 걸로 오래 갈 수 있는데 서둘러 진화되고 있어요. 이게 힘이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언론이 태용호 지성호 거를 자기들은 그래도 북한에 살았던 탈북자니까 그래도 그나마 300명 중에 공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죽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도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다 이런 비겁한 무책임한 핑계 아래 그냥 전달한 것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고 분석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책임 있는 언론인데 이번에 굉장히 쪽팔리고 많이 망가졌어요. 이번 그거를 대서특필한 이 주류 언론이 또 망가졌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나 반 이상을 할애해서 그동안에 김일성, 김정일까지도 드문불치됐지만 다시 건재한 사례가 많았다고 이렇게 심층 분석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 호호브라더스 입을 빌어가지고 막 확대 스피커 메가폰 역할만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체면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렇게 꼼수에 대해서 정수로 우리 민주당 후가 나갔을 때 무슨 비판하겠지만 택도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거는 택도 없는 비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중동에서 비판해도 상관없다. 이제 국민들도 속상한 뉴스 보는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전 이게 정말 좋은 게 그렇죠. 왜곡해서 쓰면서 그 뒤에 이동용 차량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카트거든요. 그거 갖고 뭐 정말 김정은도 이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가던 게 싹 사라진 게 딱 24시간도 못 돼서 김정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쪽도 눈치 잘 보는 데입니다. 네. 바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만들면 뭐 공수처장 문제나 아니면 저 원샷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잘못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전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님께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을 하고 상임위원회 배분까지 이런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불어시민당을 저는 그건 반대예요.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대승을 하고 나서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정면 돌파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힘있게 싸워나가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